안녕하세요. 호주 요리, 호텔 전문 유학원 셰프크루 대표 호주엘입니다. 자, 오늘은 짤막한 뉴스 몇 개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멜번에서 지금 엄청나게 큰 코로나 제2의 사태가 엄청나게 확산이 됐죠. 이 전에 캔버라와 애들레이드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학생 비자에 한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오게 할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멜번 사태 이후에 그 프로그램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.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발표가 났었죠. 애들레이드 주에서 300명의 학생을 이제 받습니다. 이제 시범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는 것 같아요. 물론 시드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큰 도시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지금 멜번처럼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약간 그보다 조금 적은 도시를 이제 시범적으로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 30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에 속하긴 합니다. 격리 기간도 2주간을 격리를 해야 되는데 뭐 지자체랑 지금 이제 호텔이랑 다 해서 학교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지금 이제 결정이 나서 이제 300명의 학생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.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를 지금 이제 부여하는 건데요. 어떤 거냐? 단순하게 300명의 학생 비자가 호주로 지금 넘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이제 그 대기 인원만 약 한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300명의 시작으로 아마 시스템이 이루어질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측에서 이제 재정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뭐 이걸 학생 측에서 뭐 좀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정부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등의 시스템이 애들레이드에서 이제 생기게 되겠죠.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대도시로 옮겨갈 거예요. 그 멜번이라는 사태가 이제 변수가 있어가지고 늦춰졌지만 시드니도 곧 학생 비자를 받는 거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일부 대학들에서 지금 온라인 수업을 다 하고 있고 뭐 지금 요리 같은 경우는 실습 수업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될 수 있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걸 먼저 진행을 하면서 호주에서 있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좀 안정화가 접어들게 되면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산업과 교육이 이제 맞물려지는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원상 복구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호주가 관광이나 유학 산업이 이 호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커요. 저도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너무 많이 크더라고요. 그래서 호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심각함을 인지한 것 같고 당연히 마냥 미룰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이제 원상화를 빨리 돌리기 위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기서 사시는 분들의 그런 이제 행동이 되게 중요해졌어요. 아 지금 햇빛이 너무 세요. 뭐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여기 시드니 소재 이제 유명한 대학들에서도 뭐 10월달 입학을 진행을 하고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빠르면 한 10월달 입학은 가능하지는 않겠나. 근데 이것도 멜번 같은 사태가 시드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. 아,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많이 좀 잦아들어서 좀 한국으로 네, 설명회를 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. 한국 가고 싶습니다. 그래서 곧 원래 저희 계획은 한 9월달 정도면 한국에서 설명회를 여는 게 이제 계획이었는데 지금 한국도 지금 이제 다시 이런 사태가 있어가지고 저 9월달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한 9월 말이나 한 10월 중반으로 아마도 저희가 이제 요리 유학 설명회를 가질 건데 저희 블로그나 저희 유튜브 영상으로 설명회 날짜가 잡히면 여러분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거나 이놈의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을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체력관리하시고 열정관리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 햇빛!